네, 이번에는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가 분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급락한 기업들은 공통적인 징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올해 이제 1월부터 12월 1일까지 바이오 업종 중에서 주가 하락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이 세 곳 있었습니다. 뉴질앤파마, 그다음에 올리페스, 제넨바이오 이곳입니다. 주가 하락률 가장 높았던 뉴질앤파마는 올해 1월 2일 주가 11,450원에서 시작해서 이제 거래 정지일까지 한 두 달여 만에 주가가 1,383 원으로 약 88% 떨어졌습니다. 어,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네네. 두 번째 올리페스입니다. 올리페스 주가는 1월 6,090원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12월 2일 기준 752원으로 장을 마감해서 87.6% 떨어졌고요. 세 번째 제넨바이오는 이제 1,910원에서 379원으로 80%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 세 기업 모두 하락률이 80%를 넘게 지금 하락이 나타났는데, 자, 공통 분모가 있다고요? 네네. 다른 사업을 하다가 이제 제약바이오랑 의약품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또 화장품 사업을 하는 등 이제 또 다른 사업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공통 분모가 네. 있었고, 이 세 기업 모두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뉴질앤파마는 원래 HD 프로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 CCTV를 이제 판매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경영권 분쟁이 좀 일어나면서 최대 주주가 한 5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2018년 12월 뉴질앱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뉴질앱 매출 비중은 5G 스마트폰 유통 그리고 CCTV 사업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약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네, 네. 하면서 기존의 캐시카우였던 5G 사업 비중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2021년이랑 2022년 사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90%에 달할 정도로 사업적인 누수가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사업을 좀 오랫동안 준비한 어떤 창업자나 뭐 연구자 없이 2019년에는 4세대 항암제를 개발하겠다 또 이렇게 말하면서 시장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제 하지만 뭐 별다른 임상적인 어떤 데이터 발표 없이 이제 1월 말에 대주주 사망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이제 3천억에서 4천억을 왔다 갔다 하던 시총이 1,300억 원대로 떨어졌고 거래 정지 직전에는 이 시총이 458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이제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 주가 폭락은 좀 예고된 조짐이 있었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주력 분야에 전념하지 않고 여기저기 사실은 사업을 좀 기웃기웃한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자, 다른 기업 상황도 궁금해지는데 이 두 기업들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이종인식 전문기업 제넨바이오는 2020년에 제넥신이라는 코스닥 상장사의 기술을 이전하면서 면역항암제 개발에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뉴질앤파마처럼 사업 업종을 항암제로 넓힌 그런 경우죠. 하지만 제넨바이오는 최근에 5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적자를 내면서 6년 연속 적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핵심 사업이던 이종장기 분야에서 아직 매출이 좀 의미 있게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신사업으로 비임상 시야로도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성과 창출이 좀 더뎌지고 있었습니다. 올리페스 역시 이제 탈모 등 이제 화장품 사업으로 좀 확장을 했다가 최근에 어떤 일련의 사건들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이 기업 역시 다른 기업처럼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주가 폭락을 한 기업들에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